안녕하세요, 덕민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요청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트라이퍼의 마이클 스윗에 대한 근황이랄까요? 그분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뭐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은 잊혀졌겠죠? 마이클 스윗의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앞서서 좀 사담을 하자면요, 예전엔 국내에서 고음으로 유명한 외국 록 밴드들이 노래방에서 그런 노래들을 많이 사람들이 불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틸아트 보컬리스트였던 밀첸코 마티에비치가 굉장히 유명했죠. 그때 슈즈곤이나 이런 노래를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곤 했는데. 그리고 다음은 크림슨 글로리라는 밴드가 있는데요. 미국의 프로그레시브 메탈 밴드죠. 여기 미드나잇이라는 보컬도 엄청난 고음으로 유명한 금속성의 보이스를 가진 보컬인데, 이분도 유명했고, 오버나이트 센세이션을 불렀던 그 파이어하우스라는 밴드도 유명했습니다. 다음은 또 락스타라고 하면 떠올리기가 제일 뭔가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는 세바스찬 바하가 있는 스키드로우도 유명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드라이퍼의 마이클 스윗도 굉장히 유명했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제 기억에는 뭐 김경호 씨나 박완규 씨 이런 분들이 유명했는데, 그 당시에 2000년도쯤인가요? 그때는 남자들 사이에서는 록 음악이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 기억에는 뭐 엑스제팬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음 록 음악도 많이 들었고, 버즈 이런 밴드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제 기억엔 그때가 대한민국에서 좀 록이 불씨가 살아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다 추억의 노래가 된것 같습니다. 그럼 스트라이퍼의 보컬 마이클 스윗이 뭘 하고 있는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이클 스윗은 엄청난 보컬리스트인가 동시에 스트라이퍼라는 밴드의 리듬 기타를 맡고 있죠. 기타리스트이기도 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18년 마이클 스윗 형님은 아주 잘 지내십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음악을 하시면서 여전히 앨범도 정규 앨범도 내시고요, 공연도 하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나이는 벌써 50대 중후반이 됐고 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는데, 보통 스트라이퍼 같은 경우를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스트라이퍼는 보통의 락 메탈 밴드랑은 좀 다르죠. 컨셉이 다릅니다. 스트라이퍼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 메탈이라고 기독교적인 가사를 가진 헤비 메탈을 했는데, 잠깐 외도를 하죠. Against the Law라는 앨범에서 그냥 보통의 헤비 메탈로 돌아갔다가 다시 크리스찬 메탈을 하는데, 해체했다가 이제 또 재결성을 해가지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에 뭘 하고 계신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비교적 최근이니까 그때부터 뭐 하고 계신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2011년에는 The Covering이라는 앨범을 냅니다. 이 앨범에서 많은 전설의 락 밴드들의 유명한 노래들을 커버하는데요. 스콜피온스의 노래나 뭐 블랙 세버스, 뭐 UFO, 딥 퍼플, 캔사스, 뭐 키스의 아이언 메이든이랑 주다스 프리스트, 그리고 레드 제플린이랑 반 헤일런 뭐 이런 노래까지 다 커버를 하는데, 오지 오스본의 노래도 있었던 것 같고, 상당히 저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마이클 스윗의 보컬 퍼포먼스가 생각만큼 기량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제가 보니까 마이클 스윗이 2009년에 아내랑 사별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10년, 11년 요 시즌에는 약간 심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크리스찬 메탈 밴드인데도 불구하고 블랙 세버스의 헤븐 앤 헬이란 곡을 커버하는 건참 신선했는데요. 하이웨이스타라는 곡도 참 좋게 들었는데, 사실 뭐 이언 길런의 그런 전성기 때 샤우팅보다 저는 마이클 스윗이 부르면 어떨까 이래 상상을 하곤 했었는데, 이때는 약간 기량이 그래서 그런지 기대한 만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참잘 불렀고, 특히 여기서 제가 좀 주목했던 곡은 이미그랜트 송입니다. 토르의 테마곡으로도 유명하죠. 이미그랜트 송은 이제 레드 제플린의 명곡인데, 레드 제플린의 3집을 들으면서 정말 좋은 하드락 사운드를 들려주는데, 로버트 플랜트의 보컬도 좋지만 마이클 스윗이 이미그랜트 송을 부른다면 어떨까,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커버를 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느낌이랑은 좀 다르게 커버를 했는데, 수많은 명곡들을 커버를 하고 The Covering이라는 앨범을 냅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2013년에는 앨범을 두개 내는데요, Second Coming이라는 앨범이랑 No More Hell to Fail이라는 앨범을 냅니다. 마이클 스윗이 2009년에도 앨범을 내고 2011년에도 앨범을 내고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아 마이클 스윗도 많이 나이가 들었구나, 예전 같지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도, 2013년도에 앨범이 나왔을 때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했어요. 예전에 그런 엄청난 보컬 퍼포먼스
못지않은 초고음과 강력한 보컬 퍼포먼스가 부활을 했습니다. 저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이때 세컨드 커밍이라는 곡에서 그때는 전성기 시절의 곡들을 자기가 나이가 들고 재녹음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가수들은 꽤나 있는데 그때 전성기 시절의 곡들을 거의 뭐 완벽하게 커버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보컬을 느낄 수 있고요. 뭐 Twelve with the Devil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50 먹은 중년 아재죠. 회사로 치면 마이클 스윗 부장님. 레코딩도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원곡 못지않은 감동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았고요. 사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 뭐 김경호 씨나 밀첸코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음역대나 뭐 이런 퍼포먼스가 전성기에 반도 안 된다는 거를 팬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데 안타깝죠. 그런 상황에 비하면 그 둘보다 나이가 더 많은 마이클 스윗이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거는 진짜 기적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 요즘 김경호 씨를 보면은 예전에 3옥타브 중후반에 그런 샤우팅을 진짜 뭐 거의 뭐 기관총 난사하듯이 쏘고 다니시다가 요즘은 3옥타브 초반도 좀 버거워 하시죠? 세월 무상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는 모든 리스너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인데 반면에 마이클 스윗은 자기 곡을 그냥 뭐 쉽게 커버합니다. 3옥타브 중후반의 샤우팅을 아주 쉽게 소화하고요. 보컬이 젊을 때보다 좀 표현력이 풍부해진 것 같고 풍성해지고 뭔가 딥해진 맛도 있다고 느꼈는데 과장한다면 보컬이 진화했다 이럴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마이클 스윗 같은 경우는 성악 발성이 베이스죠. 그래가지고 어떤 음역대에서도 발성이 좋아가지고 꽉찬 그런 보이스를 들려주기 때문에 아주 누구나 들으면 아 정말 노래 잘한다고 느끼는 보컬일 겁니다. 성부가 굉장히 높고 미성이죠. 이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발라드나 이런 걸 들을 때 젊을 때는 진짜 뭐 여자가 부른 것처럼 아주 고운 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고음에도 모자라서 동시에 리듬 기타까지 연주를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이건 뭐 신의 경지에 오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죠. 아주 유명한 인갈 위터러스트 라이브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신을 영접하는 그런 라이브인데 아무튼 2013년에는 세컨드 커밍을 내고요. 또 정규 앨범도 냅니다. No More Hell to Pay 아까 말씀드린 걸 내는데 마이클 스윗의 전성기 시절이라고 봐도 될 만한 곡들이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Saved by Love라는 곡인데 야, 여기서는 정말 강력한 스크래치를 넣은 샤우팅을 구사하는데 돌아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이것처럼 느낌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 정규를 내는데요. Falling이라는 앨범을 냅니다. 예전에 그런 스크래치가 많이 들어간 보컬보다는 부드럽고 높은 고음으로 약간 바뀌었어요. 그런 걸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성대의 무리를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음악적인 시도를 한것 같은데 그래도 시원시원하고 높은 고음이랑 멜로디컬한 그런 보컬 정말 여전하죠.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요. 야훼나 폴른 같은 앨범 트랙을 들으면 음역대가 전성기랑 맞먹는 고음을 내지르는데 락 메탈 보컬의 수명이 굉장히 짧은데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이건 경악할 정도의 수준이죠. 아무튼 이 형님은 이제 2018년에는 또새 앨범을 내셨어요. God Damn Evil이라는 앨범을 내는데 뜻은 빌어먹을 악마놈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앨범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다 스트라이퍼식 평이한 곡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약간 고음을 브라이언 존슨이나 랍 헬퍼드 식으로 약간 좀 바꾼 느낌도 있고요. 고음 파트가
좀 음악적인 시도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리고 마이클 스윗은 그동안 번외 활동도 많이 합니다. 2016년에 CCM 메탈을 솔로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내는데요. One Sided War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마이클 스윗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만족을 할 만한 노래들이 들어있고 정말 강력한 헤비메탈 트랙들이 들어있는 앨범인데 작정하고 만든 그런 음악이고요. 또 프로젝트 밴드도 하죠. 브릿 앤 린치라는 밴드를 하는데요. 앨범도 두 장이나 그 2015년이랑 2017년에 내는데 스윗 앤 린치에서 스윗은 마이클 스윗의 스윗이고 린치 같은 경우는 조지 린치라고 이제 더 캔의 기타리스트 있죠. 둘이서 음악을 내는데 2015년에 낸게 Only to Rise라는 앨범이고 2017년에 앨범을 내는데 상당히 좋은 음악들을 들려주고요. 여전한 활력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이클 스윗의 근황이랄까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작품은 어떤 걸 냈는가 이런 걸좀 간략하게 훑어봤는데 추억에 젖어서 음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청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나 뭐 이런 거 피드백 같은 거 해주시면 저는 참 감사하고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삶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재밌는 기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